난 오늘도 심야 식당을 연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오우 역시 새벽엔 밤하늘에 별이 예뻐 보이네. 새벽 4시에 너무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올까? 뽀삐 오오 미쳤어요? 아, 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지금 되게 안 좋게 행동을 하니까 안 좋은 표현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제가 한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이에요? 아 진짜? 아 네. 어 뭐야? 땅콩 초콜릿이에요? 카레. 카레? 아니 근데 딱 카레만 사오신 거예요? 여기 밖에 크림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막 카레 다 들어가 있잖아. 아, 그 안에 그 채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냥 물에다가만 타서 내주면 되는 거죠? 주실래? 아, 네. 아니, 일단 앉을게요. 아, 네. 일단 앉으시죠. 네. 카레 어떤 고기 들어가는 걸 좋아하세요? 고기면 다 좋아요. 아 고기면 다 좋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되어 있는 고기에는 목살이 있습니다. 근데 목살이 되게 잘 빠졌어요. 제 몸에. 아, 목살이 두껍다. 아, 네 두툼하다. 아. 아, 그래서 오늘은 목살을 이용한 목살 카레 스테이크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카레에는 사실 뭐 할 게 있나요? 저런 거 다 넣으면 맛있어지니까. 하지만 제 손을 타면 더 맛있어지죠. 지금 기름, 후추, 고소금. 카레에 빠질 수 없는 존재 같은 존재. 양파와 감자는 꼭 들어가야죠. 거기에 두툼한 거 보이세요? 빨리 꺼내봐요. 자 여기에 파프리카, 희망, 남은 국내산 당근 넣으면 끝이죠. 자 먼저 고기를 통째로 볶아줄 겁니다. 도화지 올려서. 뭐지? 아 진짜 진짜 완벽.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죠. 집게 잡기. 지금부터 바로 고기 닦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목살이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식용유! 식용유! 고기를 튀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식용유를 넣고 고기를 넣으면 고기를 굽는다. 아니, 고기를 튀긴다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이 맛을 더 자극하죠. 들어갑니다. 눌러 붓게 하면서 고기를 튀길 겁니다. 와와 선생님 보통 카레 사서 드세요? 아니면 집에서 해서 드세요? 사서 먹어요. 카레 사서 먹으면 고맛이 고맛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존마랭 태워. 사나이는 이 기름도 손에 이렇게 맞을 줄 알아야 사나이죠. 저번에 옆집 갔더니 토마호크로 소갈비찜 해줬는데 그 기름 튀기는 것 때문에 짖다가 말더라고요. 이거는 기름을 손에 맞아가면서 확실히 구워줘야 합니다. 기름 튀기면 너무 아파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가세요. 기름 장인이 있습니다. 기름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 아닌가요? 울기까지 하던데? 헛놈네. 자 이제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줄 겁니다. 그 이름하여 목살. 고기를 왜 이렇게 튀긴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튀겼나요? 이 고기 스테이크 자체로 물에 빠지게 되면 살짝 말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준 거고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더 잡아줍니다. 어떻게 잡냐면 겉에를 칼을 살짝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고. 얘 뜨거우니까 이거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들어가면 말리지 말라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고기를 썰어줄 겁니다. 정확히 이걸 반으로 썹니다. 자 이것도 썰어줍니다. 아직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겉과 속촉. 오 브라보.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팬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다가 식용유 앤 고기 기름 그리고 살짝 그을린 맛으로 고기를 한 번 더. 어차피 물에 빠져서 익게 되지만 이 안쪽 촉촉한 부분도 한번 빠르게 구워줄 거예요. 오 브라보. 사장님 지금 현재까지의 침샘이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지금 침을 한 10초에 한 번씩 삼키고 있어요. 아, 10초에 한 번씩이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오. 자 이제 여기에 채소 준비하겠습니다. 양파 들어갑니다. 딱 그 이 카레에는 양파만이 그리고 감자만이. 그렇죠. 그러면 끝이에요. 자 선생님 그 앞에서 살살 이렇게 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미림 한 큰술. 소금 반 큰술, 고추 취향껏 그리고 나머지는 이 채소와 카레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저희는 이 고기에만 혼을 다
쏟으면 되죠.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자도 삭삭. 감자. 감자 좋아. 그 감자 다 넣고 보면 팬이 네.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아, 작아요? 나 요거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당근 동그랗게 가요? 당근 안 넣으셔도 돼요. 아니요,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색깔이 나오죠. 자, 이제 이거를 물을 넣고 끓일 겁니다. 카레 양은 8개의 큐브. 그럼 물의 양은 1.2L, 600ml. 제가 말했잖아요, 냄비 작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넣을게요. 자꾸 욕심을 부리세요. 이제 이거 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왕! 와, 아, 여기 넣으니까 그림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불 쌓히고 물 더 넣고 끓어라 끓어라. 끓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끓기 시작하면 큐브를 넣습니다. 퐁당, 풍덩, 황당. 잘 풀어주면 점점 진해지면서 나오고 있죠. 스테이크 맛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맛. 하나, 둘, 셋. 브라보. 아름답네요. 자, 이대로 은은한 불에서 뭉근히 끓여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파프리카 넣어주면 끝인데 이렇게 넣어주면 맛이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보자. 끓이는 동안 준비된 파프리카와 피망 썰어줄 거예요. 칼집만 내고 쳐줍니다. 은은한 불에 나와라! 오! 직화! 구워줄 겁니다. 맛있겠다. 일부러 살짝 태울 겁니다. 하나, 둘, 아, 아, 아! 하나, 둘, 요리는 너무나 잘하지만 깝치는 경향이 있으니 좀 되게 경박하네요. 하하! 직화 파프리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썰어야죠. 이런 파프리카 말고도 뭐 대파나 양파 같은 거 구워서 뭐 간장 넣어서 소스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제 배고파서 힘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파프리카 넣으세요. 네, 파프리카 넣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Today's 심야 식당 One Food입니다. 오늘 심야 식당에 이 카레 스테이크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두 가지, 파김치와 총각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야 식당 카레 스테이크 준비하겠습니다. 와우, 따끈따끈한 밥입니다. 채소들도 좀 많이 드릴게요. 고기를 많이 주시면 돼요. 아, 예, 고기 두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카레하고 김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카레를 진짜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어머니 성함이 이씨? 아, 아 엄마. 자, 한번 드셔보세요. 그 고기가 더 맛있어 보여요. 살랑살랑. 맛있을 겁니다. 왕! 고기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네, 엄청 부드럽죠. 사장님, 뭐 카레도 부족하면 얘기해요. 예. 뭐야, 나 부족한데 벌써? 카레는 진하게 먹으면 돼. 진하게 가슴은 뜨겁게. 와, 야, 씨. 너무 진지해서 네? 반응이 없네. 너무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처음은 카레 본연의 맛만. 아, 진하다. 그리고 구운 파프리카를 먹으면 아, 사장님, 파프리카가 한 3배는 더 달아요. 드셔보세요. 아, 이거 밥 부족하겠는데? 엄청 달죠? 설탕 떠오는데 이거? 빨간 설탕? 빨간 설탕? 네. 아, 내가 이래서 사장님 찾아오는 거 좋아한다니까. 아. 아, 맛있네. 카레 좀 더 줘요? 아니요. 그 국물 부족해 보이는데? 그냥 카레 국물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살찔까 봐. 저 죄송한데 본인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웃겨요. 왜요? 아니, 더는 말 안 할래요. 어때, 근래 먹은 카레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딴 데서 카레 못 사 먹겠다. 못 사 먹죠. 보통 카레에 파프리카 넣는 곳이 많이 없죠. 그리고 파프리카를 넣으면 오히려 그 젊은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파프리카를 약간 그을려서 이 비주얼을 내주면 젊은 친구들도 음식을 내줄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파프리카 평소에 안 먹었던 사람도 먹게 됩니다. 근데 먹었는데 달달한 게 채소같이 안 느껴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심야 식당인데 다 출근하고 계시네요. 아유, 조조 식당 아니에요? 아, 네. 아, 조조 식당 아니에요. 옆집에 다른 분이 엽니다. 네. 그분보단 제가 좀 잘생겼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댓글 가치도 못 느끼겠네. 요즘 뭐 걱정이나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있어요. 저희 심야 식당은 재료 사오시면 요리도 해드리지만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아, 진짜 지금 고민이 있어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에 가져가서 드시고 내일 가져오세요.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심야 식당 놀러 오세요. 안녕.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후. 난 요리가 좋아.